1월 20일 오전 8시에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바이러스 걸려서 죽나? 트랙터에 깔려. 나 이 동네 사람이다. 나 왜 그래? 나도 이 동네 사람이야. 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방향에 어른은 아마 하늘도 도와준 것 아닙니까?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지금 현재는 자가격리 대상자시기 때문에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생존권을 보장하라! 보장! 보장! 전국의 모든 유초 중등학교에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을 일주일 연기하겠습니다. 2주 추가 연기하겠습니다. 선배 보십니다. 시간 지키셔야 됩니다. 아, 빨리. 아니 60만이 왜 받아가는데요? 10만원을 지금 못 받아요. 이거 이래가지고 차라리 이거 뭐 마스크 사려고 바로 감염되겠어. 오늘 4월 1일부터 우리나라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2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추가 경정지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년. 오늘 신청하는 날 맞으세요? 한서 드릴게. 총선을 치러낸 한국에 대해서 세계의 본국이라고. 아바누석 달성이 예측됐습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안 쓰면 택시하고 버스 못 타요. 할머니, 오늘부터는 이 마스크 안 쓰면 대중교통 이용을 못 해요. 네, 알겠습니다. 뭐야? 뭐야? 내리라고 안 내리잖아. 집회 속에서도 바이러스 사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절해요.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오느라 명절 끝나고 내려갈게요. 바르는 사람은 마스크를 좀 벗고 해도 TVU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 검찰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합니다. 중국산 생선이나 차량 운전자를 위협하는 일하다 죽거나 다친 노동자들 보고 방역복을 입고 오셨다고 화제가 됐어요. 걸리면 다 제 책임이죠. 다 내 탓이고. 신분증과 함께 책상 위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1,000명을 넘었습니다. 서울에선 중증병상이 한 개도 남지 않을 정도로 병상 부족이 심각합니다. 미국에선 화이자 백신에 이어 모더나 백신도 사용이 승인됐습니다.